와우, 이게 오늘 학교에 새로 들어온 초코빵이라는 거지? 어, 그래. 나 아까 하나 먹어보니까 완전 꿀맛이더라, 꿀맛. 아, 무슨 꿀맛이야. 초코빵에서 꿀맛 나면 꿀빵이지. 그리고 밥맛 나면 꿀밤이야. 와, 너 진짜 노잼이다. 아이, 그나저나 나 용돈 다 써서 돈 없는데 어떡하지? 돈이 없어? 그러면 내가 돈 빌려줄까, 리아야. 어? 1,000원만 빌려주라. 내일 꼭 갚을게. 오, 그러면 이 계약서를 작성해줘. 내일 돈을 안 갚을 시 이자가 늘어난다는 계약서야. 그래, 알겠어. 여기 도장 찍었어. 빨리 1,000원 줘. 자, 옆에 1,000원 더 써. 알았어. 초코빵 맛있겠다. 아줌마, 초코빵이요. 초코빵 계산해주세요. 계산. 계약 성립이다. 안녕, 안녕, 얘들아. 안녕, 안녕. 어리야, 하이, 하이. 아유, 어제 늦게까지 게임하느라 늦잠을 자서 지각을 할 뻔했지 모양. 아, 그래? 야, 그런데 리아야, 어제 빌려간 돈은 가지고 왔어? 아, 맞다. 아침에 늦잠을 자서 뛰어오느라고 까먹었네. 아, sorry. 아, 그렇구나. 그럼 선글라스를 껴야겠네. 자, 리아야, 그럼 이 계약서 좀 볼래? 아, 이거 어제 쓴 거잖아. 이게 왜? 자자, 여기에 보면 만약 김리아가 내일 1,000원을 안 갚을 시 이자는 100배 늘어난다고 써있어. 뭐? 내일 10만원 가지고 와, 리아야. 에? 야, 그런 게 어딨어. 1,000원이 하루 만에 어떻게 10만원이 됐냐? 이건 무효야, 무효. 아, 그런 루트로 나오시겠다. 여기 아래도 읽어볼래? 에? 만약 계약서를 불이행할 시 평생 타태기의 노예가 된다? 평생 노예가 되고 싶은 거야, 리아야? 왜? 내일 돈 가져올게. 그 악덕 사장 녀석 같은 이라고 내일까지 돈을 가지고 가야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2만 원? 8만 원이나 부족하잖아! 나, 어? 오빠 뭐해? 말 걸지 마! 휴! 깜짝이야, 이 성질하고는! 우리 재신이랑 만만을 줘야겠다. 자, 재신아, 나 이번에 심부름하고, 내가 동전을 조금 멀쩡했어. 벌써 1년째 모으고 있네. 자, 1,000원, 500원짜리 줄게. 아, 뿌듯해. 대신에 아주 귀엽다 너. 야, 배가 아주 토실토실 살아있었구나. 오빠가 다이어트 시켜줄게. 아, 아까 깜빡하고 500원짜리 하나를 안 넣어. 대순아, 대순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번에 생활비를 알뜰하게 썼더니 만 원이나 남았네. 이거는 내 비상금으로 가지고 있어야겠다. 여기다 올려두고. 오, 배 아파. 화장실. 오. 슈. 응? 어머니. 이 돈 만 원은 캐더리아가 가져갑니다. 시원해요. 어? 어? 여기 있던 만 원이 어디 갔지?
텐텐이 텐텐아 텐텐아 아이 너 왜 이제 와? 돈 가지고 왔어 텐텐아. 어 내가 돈을 모아본다고 모아봤는데 8만원밖에 못 가지고 왔어. 이걸로 봐줘. 8만원밖에 못 가지고 왔다고? 그럼 다시 선글라스를 껴야 되겠는걸. 어디 보자. 계약서를 읽어볼까. 아, 계약서를 이행해야 하는걸 8만원이면은 뭐? 자 이틀 연속 돈을 안 갚을 시를 읽어봐. 아니, 어디 보자. 이틀 연속 돈을 안 갚을 시 원금의 100만 배 이자로 갚는다. 으악! 아빠 진짜 내 재순이 배가 갈라져 있었다니까. 아이 나도 책상 위에 올려둔 만 원이 눈 깜빡하는 사이에 사라졌다니까. 집에 도둑이 있는 게 분명해. 아이 도둑이야 무슨. 아침에 도둑이 들어오겠어? 리아가 없네. 리아가 범인 아니야 이거?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지? 어? 아 리아야! 이게 무슨 일이야? 고수신 삼아. 이게 무슨 일이야? 리아야 왜 이렇게 축상이야? 무슨 일 있어? 이 사람들은 누구? 앞에는 텐텐이잖아. 고수신사마 텐텐아 도대체 무슨 일이야? 우리 집에 놀러 온 거니? 아이 안녕하세요 아저씨 아줌마. 아니요 이제 놀러 온 게 아니라 이제 이 집은 제 겁니다. 어? 그게 무슨 소리야? 나 자 여기 계약서 읽어보세요. 아드님이 돈을 안 갚으셔서 돈 대신 이 집을 가지기로 했어요. 리아야 그게 무슨 소리야? 너 무슨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거야? 고수신 삼아. 힘내! 죄송하지만 아줌마 아저씨 요루루 빨리 나가주세요. 저희 집에서 당장 나가! 리아! 리아야! 리아 빚을 얼마나 진 거니? 나도 나가! 야! 야! 너 돈 빌렸어? 거기다!